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아유, 그래요. 저희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의 힘을 주셨고, 또 문자로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셨습니다. 왜? 나는 농부다. 출연했대.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집으로 모아봤어요. 아이고, 소품 좀 하지 그랬냐? 합니다. 자, 제가 한 번만 광고할게요. 이렇게 나는 농부다라는 채널에서 저를 제 하루 일상을 촬영해 가서 저를 이렇게 출연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오늘은 춥스 10종 모듬 세트를 5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에 택배 포함으로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요번 영상만이에요. 기념으로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죠? 그 꽃. 아유, 세상에 이뻐라. 자, 10개로 나누면 하나에 4,000원인데, 쑥쑥이 5,000원이죠? 무료 택배 4,000원이잖아요. 5만 원 안 되니까. 그러면 9,000원으로 나오면, 아이고, 4,000원이 안 되네. 안 되네. 자, 왜냐하면 매장에서 현재 8,000원 혹은 간도리스처럼 하는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차떼고 포떼고 50% 대박 할인합니다. 소개해도 되겠어요? 아이고, 수다쟁이. 자, 제가 춥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연두색과 이렇게 돌려보면 맞아요. 이렇게 물들 때까지 춥스. 가격대 현재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저한테는 대품이 있습니다. 자, 춥스. 아이고, 싱그럽다. 아이고, 이쁘다. 자, 그 다음에 또 화이트 그린이요. 아이고, 또 얘기할까요? 19년도 제가 처음 다육 생활을 할때 이렇게 로제 하나에 얼마였어요? 3만 원. 3개짜리 9만 원. 지금 매트예요? 아이고, 입장이 짧은 거 보니 완전 무겁다. 목대는 끝내주겠다. 자, 화이트 그린이 현재 매장에서 8,000원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베니움. 아이고, 세상에. 기베움이라고 하고, 기베니움. 이렇게 꽃도 보시고, 저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또, 체리톱스? 아이고, 체리톱스 아니에요. 이렇게 예뻐. 꽃이 더, 또 여기 새 입장이 올라오면 꽃이 또 올라옵니다. 현재 매장에서 6,000원 팝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간도리스 철화는 현재 매장에서 12,000원 팝니다. 지금 오늘 사시면 그럼요, 4,000원이 안 된다니까. 4,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그러면 간도리스 철화는 제가 봉사 상품입니다. 이 철화가 기가 막히게 이쁘죠. 자, 그다음에 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춘이라고 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화춘은 꽃향이 그윽합니다. 저도 화춘 요만한 아이를 사서 어떻게요? 4년 넘게 뽀슨하게 대품으로 키운 아이가 있습니다. 향이 굉장히 자스민 향으로 좋습니다. 자, 매장에서 그닥 비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4,000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백야. 아이고, 샴페인 아뇨?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백야, 샴페인, 앙코르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자, 이 아이는 백야입니다. 짠짠짠. 야, 엽성 봐봐, 두께 봐봐. 자, 그 다음에 제가 유럽 청금장이를 썼는데 퍼플 유럽 청금장이에요. 이 점박이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약간 진보라로 변합니다. 요렇게 특이한 거 하나 키워보셔요. 낱개로 구매하시면 8,000원, 같이 구매하시면 10종 세트는 4,000원 안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쑥쑥이랑 무료 택배 해준다니까. 4만 원 결제해도 택배비는 이번 영상으로는 제가 부담해서 보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원종민이 막 얼마나 굳었게요? 아유, 진짜. 나처럼 예쁘네, 그래요. 아유, 그 얘기 하려니까 내가 조금 벅벅대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죠. 나보다 더 이뻐요. 원종민이 막 현재 매장에서 8,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스노우바니. 그냥 개인적으로 얘는 좋아해요. 원래 판매는 6,000원에 합니다. 에이, 그럼 6,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고 12,000원도 있습니다. 자, 예, 스노우바니. 그러니까 만약에 배송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예요. 그만큼 영상이 아쉽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라이프 티그라. 싱그럽다. 오늘은 춥소로 시작해서 라이프 티그라로 끝났어요. 어때요? 싱그럽고 시원하고.
예, 그렇죠. 눈이 편안하고, 어휴, 자, 마음속에 흥얼이가 쫙 내려갑니다. 라이프 티그라, 현재 매장에서 10,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자, 사진 찍으시려고요. 자, 찍으셔요. 37번 춥스 10종 모듬 세트고, 8만원짜리, 예, 거두절미하고 4만원만 받습니다. 그리고 쑥쑥이는 제가 5,000원짜리 드리고, 택배는 제가 부담하고 드려요. 자, 그러면 쑥쑥이는 이렇게 좋은 흙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거죠. 흙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잘 키우는 황금 비율의 흙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구독자님이 입소문 내주는 쑥쑥이. 자,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아이고, 나는 농부다. 282회에 출연했어요. 나의 하루 일상을 장장 1시간에 걸쳐서 50분짜리인가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애기 아빠 흙사장 찾아요. 매장에 와서 왜 나는 안 찾고 흙사장만 찾아. 흙은 우리 애기 아빠 담당이에요. 자, 분갈이 전용 흙 2kg짜리 5,000원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다. 10kg 2만원, 택배비 4,000원에서 야는 24,000원 내는 겁니다. 이게 나여요. 딴난난난나. 우리 집 주소,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번 영상은 37번 춥스 10종 모듬 세트 4만원으로 소개했습니다. 자, 쑥쑥이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감시감도, 그리고 흥이 나게 구경하러 갑니다. 네, 이어서 제가 그 4개만원짜리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온슬로우입니다. 자, 온슬로우도 사실은 제가 종자로 쓰려고 들여왔으나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키워지기는, 자, 이렇게 온슬로우 하나는 3,000원, 4개에 10,000원. 4개 12,000원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혹시 적심 원하시면 적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두 개 교차는, 아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4개 하셔요. 맞아요. 지가 언제부터 통이 컸다고? 그런 소리. 저는 초보맘 시절에 박스로 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온슬로우 박스로 사고, 또 그 저기, 맞아요, 아르케인 박스로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수미미티. 네, 수미미티는 제가 말합니다. 한 1년에 10개월 정도는 꽃을 봅니다. 예, 한여름에 한두 달 정도 빼고는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는 3,000원이요. 4개에 12,000원짜리 짝대기하고 10,000원입니다. 4개 사셔요. 교차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견. 제가 요 아이는, 어머, 이렇게 시퍼렀냐. 자, 4개 합식한 아이이고, 자, 제가 19년도에 내 아이로 드렸던 아이. 어머, 세상에, 멋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한 포트 가지고, 그때는 적심이라는 걸 모르고 합식만 할 줄 알았는데, 한 포트로 제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오견도 하나 3,000원, 4개 하면 12,000원, 짝대기에서 10,000원입니다. 예, 수량이, 오견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러블리 로즈 하시면 4개 10,000원인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따로 영상은 안 올리려 합니다. 하나에 5,000원, 작년 같으면 하나에 5,000원, 재작년이네 벌써요. 아이고, 그래요. 나 이사 온 지가 22년이니까 벌써 작년, 재작년. 자, 러블리 로즈도 4개 10,000원에, 혹시 나는 식재하겠다 그러면 지금 식재되어 있는 화분은 우리가 그 유기분, 예, 유기분 3번인가요? 7번이라고 하셔도 돼요. 제가 번호변. 자, 유기분 7번에 16,000원짜리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 수미미티, 그리고 요렇게 그 오견, 그 지금 보는 홍등은 우리 3만원 판매하는 아이예요. 예, 3만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구매하셨던 블루엘프, 어머, 세상에, 얼마 안 됐는데 얼굴이 이렇게 조그마해졌어요. 예, 블루엘프는 수량이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다육이 합식하시거나 적심하실 분들 4개 10,000원에 구매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화분 구매하시면 식재 후 배송합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딴딴딴딴딴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포린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